어떤 기업 보고 계세요? 어떤 기업일까요? 제가 생각했을 때 대한항공이지 않을까 싶은데. 네, 맞습니다. 대한항공을 좀 말씀을 좀 드려 하겠는데, 우선 2분기 영업이익도 뭐 1,500억 이상은 나올 거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고, 대한항공이 1분기 때 실적이 뭐 생각보다 좀 잘 나오면서, 근데 내용이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. 원래 코로나 기간 동안은 당연히 여객 수요는 거의 뭐 제로였죠. 뭐 여객에 대한 매출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는 제로에 가까웠는데, 그나마 실적을 할 수 있었던 거는 바로 이제 화물 수송이었거든요. 근데 뭐 1분기 때 실적 보면은 이제 화물 수송은 이 글로벌 경기가 약간 침체되면서 실적이 생각보다는 좀 좋지 않았고, 오히려 지금 여객 쪽에서의 그 실적이 이 화물 쪽에서의 실적의 하락세를 만회하면서 이런 호실적을 좀 나타냈었거든요. 뭐 이런 부분은 당연히 이제 2분기 때의 실적 추정치도 가고 있는 상황이고, 이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LCC 업체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이 대형 항공사를 봐야 되는 게, LCC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여객에 대한 그 비중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또 코로나가 또 생긴다는 것보다도 이 단기적으로는 여객 수 증가에 의한 LCC 업체들이 수혜가 될 수 있겠지만은, 중장기로 본다고 한다면 여객과 화물 쪽에서의 이 매출 비중이 동등하게 가고 있는 이 대한항공이 중장기로 보유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, 특히 이제 그 전에 우려됐었던 부분이 이 제트유 가격이거든요. 제트유 가격에 의한 이 상승의 원료비 부담에 대한 우려가 좀 있었는데, 생각보다 제트유 가격에 대한 그 상승이 좀 제한적으로 가면서 이 연료비 추정치에 대한 부분이 1,000억 가까이 좀 마진이 비용적인 부분이 더 절감되는 효과도 지금 분석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물론 이제 유가의 향후 추세에 대한 부분은 좀 지켜봐야겠지만, 생각보다는 지금 유가에 대한 이 하향 안정화가 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, 그리고 역시 말씀드렸듯이 뭐 국제선 여객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공급이나 이런 부분도 좀 제한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, 여객 수요는 올라가는 추세에서 어떤 마진이나 어떤 공급자 우위 시장으로도 바뀐다고 한다면은 대한항공에 대한 관심은 계속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, 다만 이제 뭐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인수 아직까지 결론이 안 나는 상황이지만, 제가 봤을 때는 이거에 대한 노이즈는 주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나라고 생각됩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대한항공은 이미 뭐 밸류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부담이 없다라는 이야기 듣고 왔고요. 그렇다면은 가격 전략은 어떻게 보세요? 저 증권사들은 목표 주가를 지금 3만 원 중반대까지 말씀을 드리고 제시를 하고 있는데, 1차적 목표가 2만 6천 원, 손절가 2만 1천 원 말씀드립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대한항공에 대한 전략 듣고 왔고요. 최근에 LCC만 오르는 장인데, 대한항공도 지금 이 시점에서 보자라는 의견 전해주셨습니다. 목표가 단기적으로 봤을 때 2만 6천 원대까지 도달 가능하다라는 의견 전해주셨으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함께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이성훈 차장과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